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12월 31일 말일이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리고요. 그동안 약간 미니멀 라이프 권태기였다고 할까요? 간만에 좀 바쁘기도 했고, 바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에 막그 재료들이 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비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틈틈이 비워놓은 것들은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마저 귀찮아서 방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건을 계속 버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버리기가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물건을 되도록 사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노쇼핑을 조금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물건들을 더 약간 못 버리게 되는? 다 써서 아낌없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버리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도 읽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간만에 또 한가하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몇 개나 비웠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늘어놓고 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신랑이랑 애랑 감기가 번갈아 막 걸렸는데 제가 괜찮았었거든요. 네, 둘이 나으니까 이제 또 제가 걸렸어요. 어제부터 좀 그렇더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또 살짝 그렇습니다. 원래 제 가방이었는데 아이를 줘서 아이가 썼는데 많이 낡고 엄청 더럽죠. 이거는 가방을 새로 선물을 사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비우고요. 제가 쓰던 다이어리인데 그냥 수첩 아무 곳에나 잘 적지 이렇게 다이어리를 따로 쓰는 게 요즘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비우고 쇼핑백들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분의 쇼핑백 뭐 이런 가방들. 요거는 오일 스프레이 에어프라이어 사고 사은품으로 신청해서 받은 건데 불량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다시 새 거를 받았는데 막상 오니까 이걸 굳이 잘 쓰게 되질 않더라고요. 막 압력을 펌핑을 막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것마저 귀찮은가 봅니다. 그냥 정 필요하면 솔로 쓱쓱 문지르면 되겠죠. 근데 냉동식품 같은 게 대부분 기름기가 많아서 굳이 잘 쓰진 않고 돈가스 이런 거는 솔직히 이것만 뿌려서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그냥 후라이팬으로 하게 되니까 이거는 새 거라 기증하면 될것 같고 이런 통은 뭐 이제 안 쓰고 낡고 이거는 오래된 클렌징 오일 이제 거의 다 썼는데 향이 좀 변질돼서 버리고 소스 통인데 굳이 또 이렇게 넣어서 오코노미야끼 만들 때 쓴다고 저렇게 한 건데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하면 좋긴 한데 그걸 위해서 저걸 보관하기에는 귀찮은 거죠. 이런 거는 뭐다쓴그 먼지 떼는 거 하나 있으니까 집에 필요 없고 이거는 이번에 케이크 먹고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뒀는데 뭔가 또 보다 보니 조잡스러워서 비우고 이거는 인형 신발 다른 신발이 있어서 뭐 애가 쓰던 수첩 이거는 아이 옷걸이인데 아직 성인 옷걸이 쓰기에는 조금 옷이 작긴 한데 못 쓰는 건 아니라서 작은 옷걸이들 아이용으로 샀던 거는 다 비웠고요. 뭐제거 옷들, 뭐 아이 거 옷들 안 입는 옷이거나 뭐 낡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은품으로 받았던 전자시계 같은 건데 저번에 정리할 때 뺐고요. 뭐 오래된 것들 이거는 뭐 향수 다쓴 거. 요거는 책칼을 새로 좀 좋은 거 사서 양배추 책칼인데 이걸 쓰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우고 이런 거는 이제 뚜껑이 깨진 거. 여유분으로 남은 것들. 그래서 철망은 생각해봤는데 딱히 쓸 곳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포켓 벽에 붙이는 건데 원래 밑에 있는 판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강력한 테이프를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였나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침대에 붙어 있는데 일단 걘 두고 겉에 거는 띄었어요. 변기솔 이케아에서 1,000원짜리를 샀는데 그 변기솔이 담아져 있던 이 통인데 뭐 필요가 없더라고요. 케이블들, 화장품 이런 것들은 뭐 오래되고 거의 다 썼는데 마찬가지로 약간 변질이 됐고, 이거는 아이 건데 뭐안 드는 가위 잘안 잘리고, 그런 것들은 뭐 어디서 나온 통들, 뭐 이거 애가 주워 놓은 뭐 나무 그런 거왜 주워 오는 거니. 이거는 저는 안 쓰는데 신랑이 멸치 국물 낸다고 잘 쓰던 건데 망가졌어요. 이걸 또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채로 하면 안 되겠니 했더니 네, 채로 한다고. 이건 다시 사지 않을 거고. 이런 핀 같은 거는 안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어. 이런 거할 만큼 막 그렇게 뭐가 풍성하지 않아서. 다이소에 파는 그 조그만한 고무줄 있죠. 잔뜩 들은 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치우고.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이 안경 망가진 건데, 원래 제가 아이한테 큰 돈을 잘안 써요. 옷을 사줘도 한 10,000원짜리 넘는 건잘안 사주고, 되게 아이한테 그렇거든요. 왜냐면 너무 금방 망가지고 뭐 이러니까 비싼 거 사주면 망가뜨리면 제가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잘안 해주는데, 안경도 진짜 엄청 자주 했었어요. 뻑하면 부러지고 뭐 기스나고 뭐 이래가지고 안경도 진짜 제일 싼거 이런 것만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안경점에서 했는데 아저씨가 뭐 블루라이트 필터 되는 뭐 하여튼 자꾸 좋은 알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알만 이게 4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주고 제가 했는데 한두달 지났는데 이제 안경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린 거죠. 근데 이 알에 맞는 안경 테를 이제 못 찾는 거죠. 안경이 그렇게 테가 알이 큰게 아니라서 결국 이제 못 쓰고 다시 또 새로 맞췄죠. 그래갖고 뭐 혹시나 모른다고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걸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그럼 안경이 너무 작으니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예전처럼 싼 것만 해줄 거야. 더 웃긴 건 저는 눈이 나쁜데 좀 안경 렌즈도 맞추고 이래야 돼서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나 신랑도 안경을 쓰는데 둘다뭐 가는 곳인데 얘만 VIP예요. 애만 제일 싼걸 하는데 얼마나 자주 가서 했으면 VIP인 거예요. 그래서 할인도 해주고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얘는 갖고 있어도 쓸것 같지 않아서 치우고. 벼루예요. 미니 벼루인데 어느 구석에서 나왔는데 너무 얘가 이렇게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먹물에. 얘가 굳어가지고 잘 써지지가 않아서 비우고. 애들이 다 변색이 됐어요. 또 같은 재료가, 나 바닥 쓸고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대머리 되는 건가? 하여튼 변색돼서 못 써서 치우고. 쇼핑백들, 그리고 여분의 장바구니. 장바구니 맨날 갈때 챙겨가지도 않는데 많은 것 같아서 좀 비우고. 그리고 물건을 다시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의 미련이 생기죠. 저는 원래 제가 비우려고 뒀던 티셔츠인데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많이 입지 않은 거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얘는 한번 둬보려고요. 나머지는 전부 정리를 해서 비우겠습니다. 쫙 늘어져 있지, 엄청. 그러니까 집이 항상 지저분해요. 이거 모아놓은 거, 거기다가 보내지 않은 기증품들, 또 이거 담는다고 박스 해가지고, 저기도 보이시죠? 박스 잔뜩 쌓여있는 거. 언제쯤 집이 깨끗해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1, 2, 3, 4. 5, 6, 7. 여러분, 이렇게 세야 되겠죠? 8, 8, 9, 10, 11, 12.
21, 22, 23, 24, 25, 26, 27, 28, 41, 42, 43, 44, 45, 46, 몇 개야 이게? 47, 48, 49. 이렇게 해서 50까지 50이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이것도 세야죠, 하나씩? 제가 뭐라 그랬어요? 64라고 그랬어요? 65, 66, 67, 68, 69, 70. 왜요? 이것도 70개 맞잖아요. 70. 네, 오늘은 70개를 비웠습니다. 사실 처음에 컨셉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랑이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다 비우면 그땐 뭘 찍을 거야? 그때는 물건을 사서 다시 버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참 짧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뭐 쉽게 버렸지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잘 버린다 쳐도 이걸 다 버리고 나면 그때는 뭘 찍어서 올릴 것인가. 정말 한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버리는 것만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물건 비우기를 통해서, 뭐, 이제 저만의 힐링 라이프, 저만의 삶을 이제 뭐 만들어 가겠다. 그런 뜻으로 만든 거긴 한데 앞으로는 물건 비우기뿐 아니라 뭐 지금도 소소하게 올리고는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제가 경험하는 것들, 제 일들, 뭐 제가 사랑하는 것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이게 구독자를 생각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구독자 한 명의 일희일비하게 되는 건데 좀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본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솔직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잡다구레하게 여러 가지를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는 뭐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안 하는데 힘이 되죠. 엄청 되죠. 되는데 쑥스러워서 잘 말을 못 하는데요.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새해 2022년. 뭔가 굉장히 숫자가 특별하지 않나요? 저는 괜히 새해가 되면 조금 설레이기도 하지만 조금 나이가 먹고 이런 거에 대한 기분도 있었는데, 2020년 이러니까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특별한 한 해가 될것 같고,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즐겁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